레인보우 식스 시즈 대통령 중용기 맵 야외 CCTV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에쉬. 3층부터 2층, 1층의 순서대로 CCTV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종료기 맵은 야외 CCTV가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의 CCTV는 총 5개, 3층에 하나, 2층에 2개, 1층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야외 CCTV가 없는 만큼 들어가는 것도 쉽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멍도 되게 같이 많이 붙어 있으며 많이 붙어 있지만 제가 지금 시작하는 위치 말고 왼쪽편 자 이렇게 보면은 앞에 조종실 있죠? 조종실 기준으로 여긴 제 오른쪽이고요 여긴 제 왼쪽입니다. 왼쪽편에서 들어온다면 되게 위험하죠? 뚫려있는 창문이 되게 많으며 안에 쏘면은 당연히 맞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는 오른쪽 스폰 지역에는 여기 말고도 3층에 두 곳 2층에 한 곳, 지하에 한 곳이 있으며 오른쪽, 왼쪽에는 2층에 세 곳, 지하에 두 곳 총 다섯 개, 왼쪽엔 총 다섯 개 오른쪽에는 왼쪽에 두 곳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네 개, 왼쪽 다섯 개 자 이렇게 스폰 포인트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시작한 곳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콕핏을 지나 승무원실에서 오른쪽 도시에는 3층 CCTV는 하나 클리어가 됩니다. 3층의 CCTV는 하나 클리어가 됐고요. 다시 1층 왼쪽편 콕핏 왼쪽편 콕핏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계속 쭉 가셔서 회의실을 지나고 주방 쪽에 있는 CCTV를 하나 붙여줍니다. 여기가 주방이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밑에 계단에서 큐 이런 식으로 부셔도 되고요. 자 이제 2층에 있는 CCTV 하나는 부셨습니다. 마지막 2층에 있는 CCTV는 저 멀리 대통령 침실을 지나고 여기는 스텝룸 TV룸 여기는 프레스 섹션에서 여기 있는 CCTV를 한번 부셔주면 됩니다. 앉아서 부셔주시거나 또는 여기 뒤쪽 꼬리에 있는 왼쪽 또는 오른쪽 스폰 지점에서 시작하신다면 네 여기서도 이렇게 부셨는지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2층에 있는 모든 CCTV도 부셔졌습니다. 이제 1층으로 가보죠. 1층 꼬리 양쪽 스폰 지점에서 그러니까 양쪽 2층에 있는 스폰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수화물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네, 또는 여기서 왼쪽 지하 왼쪽 1층에서 시작할 경우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이제 지하 1층에도 하나가 남았네요. 창고를 지나서 자 여기에서는 오른쪽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통로에서는 파이프 때문에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파이프에서 좀 더 앞으로 가시거나 혹은 여기 통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셔주셔야지만 안전하게 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점령기 맵 야외 오브젝트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